한복하면 명절이나 결혼식처럼 특별한 날에만 입는 걸로 여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평소에도 한복 입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한복 알리기에 나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한쪽에 설치된 옷걸이에는 형형색색의 한복 10여 벌이 걸려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따은 뒤 장신구로 멋을 낸 외국인들. 난생 처음 입어본 한복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很好看，因为从照片里面看出来，觉得衣服很鲜艳漂亮，然后人穿上去非常精神，然后我觉得很漂亮，很喜欢。 한복 체험 행사를 연 학생들은 한복 놀이단. 어릴 적 색동조거리를 입던 기분 좋은 설렘으로 한두 번 입기 시작한 뒤 지금은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모노도 그냥 일상생활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한복을 그냥 일상복으로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취지로 만들게 된 거예요. 지난 2015년에 설립돼 도내 고등학생 10명으로 구성된 한복 놀이단. 한 달에 한 번씩 관광지를 돌며 한복을 알리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복 입고 막 아 이거 괜찮은 거구나 한복 뭐냐 평상시에도 입을 만도 하다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보람차요. 한국인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한복의 매력에 빠졌다는 청소년들. 사라져가는 전통이 아닌 새로운 문화로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꿈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